고속도로입니다. 고속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.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. 푸시죠.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런데, 뭐야? 선루 깨졌어. 뭐야? 선루부가 벗겨졌대요. 여기 하늘에 뭐가 떨어졌나? 뭐 새가 떨어졌나?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는데, 옆에 나무도 없어요. 근데 파나로마 그 선루프가 그냥 터져버렸대요. 허허. 그러니까 저 뒤에 오던 차에 파편 튀어갖고, 예, 저 뒤에 오던 차 멈추네요. 선루 깨졌어. 아, 선루프 깨져버렸다 그러시네요. 아, 고속도로 주행 중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파손되었습니다. 아무리 봐도 뭐 날라온 게 없어요. 갑자기 파손돼서 당황했는데, 뒤에까지 그막 파편이 튀어갔고요. 대물조사해 줬어요. 아, 뒷차가 좀 비싼 차래요. 뽑은 지세 달밖에 안 됐대요. 대물수리비가 1,000만 원 나왔대요. 이야, 선루프가 자기 혼자 터져서 억울한데. 그런데 대인도 없애달래요. 이분, 갑자기 비가 팍 소나기 내려오면 그럼 병원에 가실 분인가요? 대인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. 이거 대인 조사 해줘야 되나요?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갑자기 뭐푹 터져서 뒤차가 이제 급제동했겠죠? 예. 다칠 수 있다, 다칠 수 없다. 투표 시작. 예. 다칠 수 있다가 84%, 다칠 수 없다가 16%입니다. 소낙비 갑자기 내려가는 건 다르겠죠? 저건 앞에서 뭐가 푹 터져 나오면 으악 하면서 급제동 으악 하면서 어깨 이런 데 경직되고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죠? 예, 다쳤다 안 다쳤다가 아니라 다칠 수도 있다는 의견이 84%였습니다. 근데 저런 게 갑자기 터지면 제가 어느 차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. 선루프가 자기 혼자 터져서 진짜 억울하시죠. 이거 자동차 불박차 보험사가 일단 뒷차에 대해서는 해줘야죠. 100%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뒷차가 너무 바짝 달아왔으니까 안전거리 미확보에서 뒷차가 한20% 있다고 할 것이니 이거 이제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. 근데 저건 자동차 회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회사가 책임져야 될것 같습니다. 뭐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. 그래야 자동차 회사가 책임져야 그래야 할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? 나한테 잘못 없어야죠. 갑자기 선도 폭 터지면은 그것 때문에 뒤에 사람 다저차 망가지고 다친 거 그것에 대해서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. 궁극적으로는 자동차를 판매한 그 회사가 사고 원인을 규명해서 책임지는 것이 옳겠는데요. 근데 또 저럴 때 저게 왜 터졌지? 뭐가 여기는 보이진 않지만은 뭔가 또 하늘에서 뭔가 독수리가 가서 팍 쪼가실지 몰라. 여기는 그 이게 채널이 앞하고 뒷밖에 안 보이잖아. 이건 이제 4 채널 같다 아니고 5 채널이 돼야 돼. 천장까지 저 위에 공중까지 보이는 거 있어야 돼. 뭐 이렇게 할까요? 이 정도면은 자동차가 저저 자동차 청소부 저절로 터진 거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자, 여기에서 네. 무엇과 부딪힌 건지 아닌지. 부딪히는 툭 하는 그런 소리는, 그런 또 징조는 전혀 없었어요. 저쪽에서 건너편에 날아온 것도 없습니다. 우리 보험사한테 뒷차에 대해서 다 처리해준 다음에 자동차 회사 상대로서 구상하라고 그러십시오. 나중에 그 결과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. 네, 20불만 신습니다. 제가 신어보니까 편해요. 그래서 저는 20불만 신어요.